네, 마감 시황 알아보겠습니다. 서령용 메리츠증권 부장입니다. 서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주식장이 약세를 보였네요. 네, 뭐 FOMC를 하루 앞둔 오늘 시장은 뭐 상대적으로 거래가 한산한 가운데 소폭 약세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20포인트 하락한 2347포인트로 마무리가 되었고, 코스닥 또한 전일 대비 5포인트 하락해서 754포인트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장중 외국인과 기관의 특별한 순매수 양상 보이지 않다가 후반 들어서 외국인이 코스피를 2,700억 원, 기관이 650억 원 누적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은 740억을 순매도했지만 기관은 코스닥에서는 개별주를 누적 100억 원 누적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원달러 같은 경우에는 미국 원달러 통화 스와프에 대한 정부의 확정이 아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재차 1,394원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눈에 띄는 업종, 종목은 어떤 게 있었나요? 네, 최근에 계속해서 뭐 물가나 인플레이션에 대한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CJ 프레시웨이 같은 경우가 반대급부로 미국발 물가 상승발로 인해서 판매 가격은 올렸지만 최근에 곡물 가격이나 그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정세를 보이면서 마진율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CJ 프레시웨이가 오늘 강하게 좀 반등을 보였고요. 또한 오늘 제약주였던 한미약품이 반대급부로 좀큰 폭으로 하락이 있었습니다. 폐암 신약인 포지오티닙이 미국 FDA에서 좀 부정적인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안정성의 우려를 드러내고 있는데 기존 치료제에 비해서 치료 효과가 불분명하다는 미국 FDA의 코멘트가 있었고요. 기존 다이치 샹코와 아스트라제네카의 신약 대비해서 반응 지속 시간이 부족하다고 지적을 했고, 안정성에 대해서도 부작용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복용 환자 중85% 나타나면서 안정성에 대한 논란도 나오면서 오늘 한미약품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내일 새벽 미 연준이 금리 인상을 결정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오늘 밤, 오늘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3시경에 미국 금리 발표가 있게 될 예정인데, 대부분 시장에서 알려진 것처럼 75bp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가장 높은 상황입니다. 물론 100bp 울트라 스텝에 대한 것들도 약30% 정도의 확률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인상 폭은 어느 정도 충분히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고, 다만 그 이후에 향후 스텝에 대한 연준의 코멘트가 얼마나 매파적으로 나올 것이냐, 아니면 시장 친화적으로 나올 것이냐에 따라서 그 부분이 시장의 방향성을 오히려 좌지우지하지 않을까 싶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새벽이 좀 미국 시장에 귀추를 모으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마감 시황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령용 메리츠증권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